우리 이혼했어요에서 극단적인 싸움을 하며 자극적인 모습으로 화제가 된 지연수 일라이. 재결합설이 돌 정도로 둘 사이의 관계 회복이 된 듯 보였는데 마음이 변한 걸까? 일라이는 지연수와 보낸 시간이 지옥 같았다며 재결합 지지자들에게 폭탄 발언을 날렸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지연수, 웨이싱 모델 출신으로 방송을 하던 지연수는 일라이와의 결혼 이후 더욱 유명해졌다. 일라이는 지연수보다 11살 어렸는데 자동차 동호회에서 알게 됐고 지연수는 일라이의 대시에도 나이 차이 때문에 거절했고 일라이의 구애는 1년이나 계속됐다. 변하지 않는 모습에 마음이 열린 지연수는 결국 연애를 시작했고 동거 후 혼인신고까지 해서 부부가 됐다. 지연수는 결혼 후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 남편과 시어머니를 저격했다. 특히 최근 우리 이혼했어요에 출연하면서 자신의 생활고에 대해 털어놨다. 이혼 후 경제적 상황이 더욱 안 좋아져서 마스크 공장에 다닌다며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다. 일라이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과거 일라이는 1년에 1,500만원밖에 벌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었다. 이혼 방송 도중 지연수는 인스타그램 게시물 전체를 삭제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삭제 이유에 대해 지연수가 과거 세탁을 하기 위해 삭제했다는 말이 있었다. 한 기사에 따르면 일라이가 아이돌 활동 당시 정산받은 돈은 확인된 것만 6억 원에 달하며 일라이의 활동 당시 지연수는 과소비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SNS에 올라온 시사 운동화와 명품백, H사 패딩, P사 트레이닝복 등 하나에 수백에 달하는 사치품을 착용했다. 네티즌들은 지연수의 인증샷을 보며 일라이가 정말 연봉 1,500만 원 받았으면 지연수가 그 정도의 사치품을 직접 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며 남편인 일라이의 도움이 있었던 것 아니냐며 지적했다. 지연수에 대한 또 다른 의문점은 바로 그녀의 아버지였다. 지연수는 살림남에 출연해 자신의 아버지 직업을 밝혔다. 전직 공대 교수라고 밝혔지만 한 유튜브 채널에서 조사해본 결과 해당 이름으로 쓴 논문은 발표되지 않았다고 한다. 해당 채널에서는 지연수에게 의혹을 제기하며 물어봤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일라이는 지연수에게 예전과는 다르게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듯했다. 특히나 우이혼에서 지연수와 동거까지 시작하며 재결합에 불을 지폈던 일라이. 아이돌 전 동료의 재결합 질문에 세상 일은 알 수 없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했던 것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일라이의 태도가 변했다. 그는 갑자기 지연수와 대화하면서 슬프고 불편하다. 환경이 지옥 같으면 거기서 살고 싶겠냐. 그때는 죽고 싶었다라며 지연수와 어긋난 마음을 드러냈다. 이어 재결합은 못한다. 옛날처럼 늘게 뻔하다. 민수 엄마니까 사랑하는 거지 여자로서 사랑하지 않다. 등의 폭탄 발언을 했다. 일라이는 감정이 모두 정리된 듯한 모습이었지만 지연수는 여전히 일라이의 미련이 많이 남은 듯한 모습이 보이면서 악마의 편집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연수는 현재 소속사를 통해 연예계 복귀 소식을 알렸다. 최근에는 아들 민수와 광고 모델로 발탁되기도 했다. 아직 일라이와의 일이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린 만큼 의혹들을 풀어주길 기다리는 네티즌들이 많다.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는 모르겠지만 힘든 시간을 지내온 지연수를 응원한다.